앞범퍼 PPF 필름이 지금 올려졌거든요. 앞범퍼 시공하는 거 편집 없이 보여드릴게요. 필름을 이렇게 둘이서 적당히 당겨가지고 너무 심하게 당기면 안 돼요. 적당히 당겨서 텐션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텐션을 만들어준 다음에 당겼던 것이 다시 수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정을 시켜주는 거고요. 제일 먼저 빨리 스퀴즈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달라붙는 부위들, 필름이 이렇게 눌리는 부위들은 빨리 밀어주시고요. 물로 이렇게 헹궈가면서 끝부분을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겨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다 밀어버리는 게 아니고 마지막은 살짝 들어서 텐션을 죽여가지고 원래 필름의 상태를 만들어준 다음에 마무리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셨죠? 그 과학 시간에 산성의 법칙이라고 하나, 이거를. 늘어난 만큼 수축을 하려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축이 되지 않게끔, 수축이 되지 않게 하려면은 처음 늘어났을 때 늘어나기 전 상태를 만들어주고 마지막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물로 이렇게 헹궈서 마무리. 제가 예전에 그 사이드미러 붙이는 방법해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사이드미러를 할 줄 알면은 모든 부위를 다 할 수가 있다. 거기에서 시공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 모든 기술들이 어느 부위를 하던 간에 다 똑같습니다. 다만 앞범퍼가 이제 곡이 심하고 이런 모양이 많기 때문에 그 모양을 잡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어렵다기보다 손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걷어내주고, 자, 여기도 보시면은 필름이 이렇게 붕 떠 있잖아요. 이 필름이 붕 떠 있는 이유가 여기 이렇게 텐션이 이렇게 생기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필요 없는 부위를 이렇게 없애주는 이 작업을 잘 해주셔야지 얘가 딱딱딱 들어가요. 그리고 일로 당겨져 있는 거를 텐션을 살짝 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텐션을 놔줍니다. 그리고 내가 스퀴즈를 밀었을 때 빨리 한 번에 딱딱 붙을 수 있게 살짝 헹궈주고요. 자, 그대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그랬는데도 좀 안 붙죠? 자, 헹궈주고 끝까지 밀어주세요. 이렇게 그랬는데도 좀 잘 안 붙는다 하면은 여기 있는 텐션을 조금 이렇게 U자로 해서 텐션을 죽여주는 거예요. 당겨져 있는 거를 죽이는 거예요, 서로.
나노피전 필름의 또 장점, 저희가 나노피전 말고 또 프로텍트 필름도 있는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필름을 지금 막 붙였잖아요. 필름을 이렇게 들어서 뗐다가 다시 붙이면 띈 만큼 자국이 안 생겨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필요 없는 부위를 또 커팅을 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반 커팅 해줘요, 반 커팅. 커팅을 해야만이 또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깔끔하게. 보세요. 스키지로 밀었을 때 그냥 딱 붙어서 더 이상 필름이 안 들렸으면 좋겠다 하면은 무조건 물로 한번 헹구시면 돼요. 자, 이 부분도 이렇게 들려있죠. 밀어도 들려요, 이렇게. 이럴 때는 여기를 자, U자로. U자로. 이런 식으로 U자로 딱 털어내면은 필름이 텐션이 죽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바로 붙죠. 자, 여기도 필요 없는 부위죠. 지금 제가 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전부 다 반 커팅이에요. BMW X7, 이게 지금 M 범퍼잖아요. 이 범퍼의 가장 중요한 시공은 여기에요. 이 부위. 이 부위를 얼마나 잘 하느냐. 여기 보시면 하얀 색깔. 여기도 하얀 색깔. 이 부위를 필름을 쪼개거나 뭐 그런 거 없이 한 살로. 여기도 한 살로. 여기까지 전부 다 한 살로 시공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위예요. X7. 자, 저희가 어떻게 한 살로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필요 없다 하는 부위는 필름을 잘라냅니다. 자, 이만큼 필요 없는 부위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부위예요. 이게 좀 깊어요, 안으로. 깊게 들어가는데 이 깊은 부위를 다 넣어줄 거예요. 안까지 다 넣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를 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를 튼 이유가 여기를 떼서 텐션을 아래로 줘야 돼요. 이렇게 이 상태로 들어가면 산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 아래쪽으로 당겨줄 거예요, 필름을. 그래서 여기를 튼 거예요. 자, 요거를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텐션이 생깁니다. 살짝 들어주면서, 요렇게. 자, 이 느껴지나요? 이게? 이 텐션이? 자, 그 전에 먼저 이 필름이 얼만큼 위로 들어가는지를 봐서.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 이 부위. 자, 이 부위는 일단 놔두세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좀 이따 해도 돼요. 여기부터 해야 돼요, 여기부터. 아, 이거 설명하면서 하려니까 힘드네. 자, 이 부위를.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 이렇게 최대한 넣어줍니다. 그리고 자,
끝부위 마감은 헹궈서 마무리. 여기도 여기 이 부분 때문에 끝에가 지금 붕 떠요. 그래서 여기를 U자로 힘들면 그냥 일자로 쭉 찢어버리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턱이 나니까 안에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나노피션 필름과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텍트 필름, 이 필름들은 뗐다 붙였다 해도 자국이 안 납니다. 자, 그리고 이 부위, 이 부위가 지금 산이 생겼죠. 이거를 잡아야 돼요. 자, 이거를 여기서 아래쪽으로 텐션을 줘가지고, 오케이. 마지막 마무리는 헹궈서 그리고 쭉쭉 자 이렇게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한 살로 다 들어간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랫부위 자 이 부분 이 부분도 이렇게 한 살로 다 들어갈 겁니다. 어 지금 여기 실장님은 거기까지 끝났네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한 살로 다 들어갔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살로 이렇게 다 들어갔어요. 자 이런 퀄리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렁이 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방금 보여드린 이 부위만 깨끗하게 잘 시공할 수 있는 실력이라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습니다. 나머지 부위는 진짜 볼 것도 없어요. 범퍼뿐만 아니라 그냥 뭐 옆에 휀다, 도어, 본네트 뭐 다 볼 것도 없어요. 이 정도를 잘, 깨끗하게 잘 하시는 분이면 모든 부분을 다 잘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부분이 필름이 살짝 모질라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눈치 채신 분들 찾았겠지만 필름을 이쪽으로 살짝 당겨줍니다. 자, 필름을 당겨서 살짝 올려줘야 돼요. 여기 아래에 있는, 여기 있는 부분을. 자, 살짝 당겨서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엄청 많이 남아요. 여유가. 이렇게 해서 텐션을 최대한 줄여서. 그리고 아무리 렛사차라 해도 이게 지금 그 배 타고 건너오잖아요. 그때 이게 차 안에 사이사이에 막 흙먼지가 많아요. 아무리 깨끗이 씻어내도 흙먼지가 있습니다. 흙먼지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기어 나오는데 이거를 체크 잘 하셔가지고 중간중간에 잘 헹궈내 주셔야 돼요. 흙먼지가 살벌해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은 필름을 안으로 말아 넣을 수 있을 만큼 전부 다 말아 넣을 거고요. 틈이 너무나 없으면 못 말아 넣는데 틈이 있으면 전부 다 안으로 말아 넣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보세요. 이렇게 전부 한 살로 시공이 되었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한 살로 시공이 되었죠. 자, 앞범퍼는 이렇게 이 정도로 보여드릴게요. 나머지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앞범퍼는 이렇게 시공된다라는 거. 지금 시공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PPF 시공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신데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꿀팁을 알려드리면 또 상당히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